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구 데디고요. 제가 살짝 한 발 늦었죠? 코스 세일이 지금 하고 있어요. 코스가 어떤 브랜드냐면 정말 그냥 남친룩 기본 아이템 깔끔한 옷 사실 분들한테 굉장히 괜찮하고 추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? 근데 이게 지금 세일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정말 리즈너블해지기 때문에 세일 때를 굉장히 추천하는 편인데 지금 남은 것 중에 살만한 게 있는지 한 번씩 찝어드리고 기존 지금 있는 물건 중에서 세일에 들어가게 존버할 아이템을 찝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빨 꿀빨 이냠냠냠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뭐 그냥 다 그냥 그렇고 한번 볼까? 오버사이즈 코튼 라이트 셔츠. 이것도 그냥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예쁘다 이런 건 아니야. 절반 세일이면은 추천했을 것 같거든?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? 이런 거는 존버를 하면 돼요. 지금 41유로? 아하, 이 정도면 안 됩니다. 우리들은 아직 시간이 있죠? 좀 더 존버를 하고 이거 좀 더 세일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름에 좀 미니멀한 셔츠? 실루엣이라던가 소매 패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기모노 소매로 뜬 것 같거든? 괜찮아 보여요. 근데 지금 가격은 아니다. 우븐 디테일 저지 스웨트셔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컬러도 그렇고 실루엣도 그렇고 한 50% 때리면 살만할 것 같거든? 지금 사기에는 와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가격 떨어질 때 사시면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이건 좀 블레이저 소재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 네이비가 잘못 입으면 좀 살짝 촌빨 날리는 네이비긴 하거든?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시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떨어지기까지 하거든 여기서? 그때 사면은 더 좋을 것 같아. 이런 거 같은 게 좀 애매하긴 한 게 겨울에 입기가 완전 힘들거든? 초겨울까지밖에 못 입는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옷이 많은 분들한테 그냥 이런 식으로 코디하는 것도 그냥 여름 맥코트 그런 느낌으로도 괜찮거든? 이것도 더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기본 티 같은 거 평소에 사려고 하셨는데 비싸서 못 사고 있었다? 그런 분들은 조금 할인하니까 뭐 그런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라운드넥 티셔츠 벌건디 뭐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. 그냥 기본 느낌이야. 이거는 베스트네. 메시 베스트네. 와마 와마 요거는 좀 입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잘 입으면은 미니멀쟁이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쁘게 입기는 좀 힘들 것 같아.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권해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사서 예쁘게 입으실 분들은 알아서 잘 살 것 같은 느낌? 요거 좀 그냥 레트로한 느낌? 사실 그런 느낌에 이런 컬러에 딱 조합 카라티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런 거 사실 분들한테 그냥 딱 깔끔하게 나오긴 했어. 근데 이것도 대중적으로 막 권하지는 못하는데 미니멀쟁인데 좀 이렇게 마르고 감성지에 잘 입을 분들? 그런 분들한테는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막 남친룩에는 별로. 이것도 요즘에 좀 이렇게 이런 챙 스타일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할인을 하진 않네.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존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색감이 딱 여름이라던가 막 바캉스에 쓰기 딱 좋은 그런 컬러거든? 이것도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보여. 이 캡도 아까 나왔던 거랑 동일한 느낌이고요. 요즘 좀 트렌드가 아직도 레트로잖아. 그래서 좀 이런 패턴으로도 옷 잘 입는 분들이 잘 매칭을 하거든? 그래서 이것도 옷 잘 입는 분들이 아 난 이렇게 요런 거랑 미니멀한 의류랑 매칭할 거다 이것도 괜찮아 보여. 모자도 그냥 나쁘지 않아 보여. 블레이저가 솔직히 나는 코스 거 되게 만족하면서 입거든요? 사이즈도 그리고 되게 큰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내 110이나 115 입는 분들은 이거 괜찮아요. 50% 이상 할인하면서 사면은 평타 이상 칩니다. 그리고 버건디 자켓 이거 미니멀 자켓이죠? 사진상으로 보면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? 근데 실물이 더 예뻐 이거. 컬러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버건디라던가 뭐 다른 컬러도 있을 수 있거든? 미국 세일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 세일 때 컬러가 뭐 무난하던가 아니면 난 버건디가 마음에 든다 하면 진짜 사도 돼. 이거 실물이 더 예뻐 이건. 오늘 니트들도 뭐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죠? 코스니트 괜찮은 거 조금 이거 유명하니까 코스니트 난 좋았었어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키 작은 분들이 입기 나쁘지 않은 느낌? 이것도 50% 할인하면은 그래도 뭐 살만한 느낌이긴 한데 키 작은 분들이 입어야지 이쁠 것 같아. 키 큰 분들은 좀 기장감이 안 이쁠 것 같아. 그럼 뭔 소재냐 이거는? 이거 왜 패딩이지? 이게 패딩이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은데? 메시 소재죠. 깔끔한 카키 블레이저 찾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아 보여. 꿀빨 꿀빨 이냠냠냠. 아 훨씬 많네 미국이. 오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더 세일이 들어가야겠죠? 50%든 저 최소 때려주는 느낌? 뭔지 알죠 여러분?
이것도 그냥 고지선도 높게 나와서 3버튼은 아니고 2버튼인데 좀 특이하긴 하거든?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밸런스가 조금 깨졌긴 한데 코스를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좀 디자인이 트는 게 있어서 좋아하거든? 이것도 그냥 괜찮아 보여. 이트도 이건 이쁜데? 근데 요거 딱 뭔가 딱 이런 스타일? 안에 막 그 레이어드 안 하고 이 느낌으로 입으니까 이쁠 것 같은데? 넥라인이 이렇게 파이고 이렇게 목넥으로 올라오는 걸 제가 많이 못 봐서 내가 볼 때 이거 이쁜 것 같아요. 티셔츠 입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단품으로 이렇게 그냥 좀 살짝 세쿠시한 느낌으로 입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? 그냥 기본 블루종이거든? 근데 이게 아마 코스 블루종이라던가 의류 사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게 있거든? 그래서 요게 똑같은 그냥 기본인데도 되게 좀 잘 떨어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세일 더 떨어지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사도 좋다고 봅니다. 블랙 컬러도 세일 들어가려나? 이런 것도 세일하면은 그냥 기본 블루종으로 사도 좋죠? 그냥 남친도 기본템이야 요거는. 요런 울 블레이저도 세일 50% 들어가고 그러면 괜찮다. 티셔츠 모크넥 거?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. 나도 이거 있는데 그냥 나쁘지 않아. 이거 사놓고서 가을 기다리는 거지. 더워서 어떻게 입냐 하는 분들은 가을 옷 아니십니까? 가을에 입을 때 존버 하려고 사는 거죠. 이것도 괜찮아. 이런 것도 지금 50%네. 제가 알고 있기로 블레이저류는 진짜 웬만해서는 50% 이상으로 잘 안 떨어지거든? 이런 질감에 회색깔 블레이저 사셨던 분들은 이런 건 사도 돼. 이런 거는 50% 이상까지 잘 안 떨어지더라. 혹시 모르니까 존버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. 기본 반팔 카라티 그런 느낌이거든? 이것도 그냥 괜찮아. 잘 나와요. 깔끔하게. 남친녀 스타일로 잘 나와서 이것도 그냥 괜찮아 보이고. 괜찮아요. 미니멀 쪽에 입으실 분들은 이런 소재 에다가 깔끔한 바지 이런 거 입으면은 괜찮아. 이것도 나쁘지 않아. 이것도 그냥 깔끔하긴 하거든?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워낙 숄더백 많이 매니까 딥네이비 같은 경우는 앞에 끈이 네이비거든? 카키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들어가서 카키가 더 무난하겠다. 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매잖아요. 더 무난한 거는 카키일 것 같긴 해.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심플한 가방? 유니클로에서도 나올 것 같죠? 나쁘지 않아 보여. 코듀로이 칼라 울 자켓이네요. 이것도 그냥 좀 다른 느낌이네요. 맨날 나오던 그런 요 포켓 안 달린 게 아니라 여기 상의가 코듀로이 달리고 여기 이렇게 달리는 거라 이거 괜찮은데? 이런 식으로 코디 말고 미니멀하게 코디하면 이쁠 것 같아. 지금 의류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나올 만한지 어떤 거를 존버할 만한지 한번 볼게요. 아우터 한번 볼게. 이거 괜찮다. 이거는 세일 안 갈 것 같은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? 괜찮다. 되게 얇은 소재로 나온 자켓인데 포켓도 그렇고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밸런스가 딱 과하지도 않고 딱 예뻐. 여름에 아우터 걸칠 거? 그런 느낌으로 괜찮아. 그러니까 막 에어컨이라던가 놀러 갈 때 나쁘지 않아. 포켓 자켓 이것도 그냥 남친룩에 이런 게 남친룩 자켓이고 이런 건 남친룩 자켓이 아니야. 감성 있게 잘 입는 분들이 입기 좋은 스타일? 그런 거고 아마 이런 게 좀 특이해가지고 세일 많이 갈 거야. 옷 자체는 이쁜데 이게 이거 맞아. 와 이쁨 할 수 있다?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기가 힘들어. 괜히 막 트렌치 많이 사 입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? 로코트식의 블레이저 아이템들이 인기가 많이 없던 게 코디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그러거든? 원래 막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한데 이쁘긴 이쁘다. 뭐 좀 살짝 그래도 신선한 느낌이야. 세일할 때 이거는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50% 이상 하면 이런 거 이쁘다. 이게 저지 드레스 이런 게 은근히 몸 라인이 드러나지 않나? 여기까지 말할게요. 뭔 말인지 알죠? 좀 깔끔하게 나온 것도 있고 벨트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. 부해 보이지도 않고 이거 귀엽다. 이거 괜찮네. 이거 남자가 해도 될 것 같은데? ML 사이즈로 사면은? 이거 귀여운데? 이거 벨트랑 이런 걸로 쓰는 건데 벨트도 되네. 이거 완전 벨트네 그냥. 여기 벨트도 있고 귀엽네 이거. 남자가 한 게 있네요. 근데 남자가 한 건 귀엽지가 않냐? 근데 이거 남자가 해도 될 것 같긴 해. 이런 거 이쁘네. 살짝 니트 소재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뭔지 알죠? 얇은 니트라 이것도 그냥 괜찮아. 무난하고 그냥 깔끔해 보여. 인기가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세일 더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. 이것도 남자가 해도 되잖아. 소재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거라 이런 거 했을 때 좀 포인트가 되거든? 미니멀이라던가 이런 거?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? 이런 거는 정민이 같은 분이 입으시면 예쁘겠다. 뭔 느낌인지 알죠? 이거 하나만 입고 그냥 샌들 가죽 샌들 그 뭐 야시 샌들 그런 거?
귀엽게 입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이쁠 것 같아.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코스 세일을 둘러보면서 어떤 게 살맞는 게 있는지 혹은 뭐 살맞는 게 없는지도 한번 봤고, 제가 봤을 때 코스를 살려면 다른 커뮤니티도 그렇고 막 거의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 늦어요.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세일 발매 정보 게시판에 다 올려주세요.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봐봐. 막 이렇게 뭐 국내 브랜드도 있고 해외 사이트 같은 거는 제가 뭐 그래도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? 이거는 키코 젤델바 사람들 많이 사는 거 있잖아. 막 40만, 이게 50만원짜리, 50만원. 40만원, 5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164달러에 그 풀려서 저도 하나 구매했고, 최대한 알고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예쁜 거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